2014이라고 하는 이 테마, 왼쪽이 좀 사이드바가 왼쪽에 있어서 시커멓게 보이는 이쪽을 우리는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2014에 관한 내용이 테마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은 밑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외모. 외모에 가시면은 위젯이라고 있어요. 위젯. 예. RSS 이런 것도 보이고요. 하루살이 이런 것도 보이고요. 검색 주 사이드바에 집어넣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로그인 정보, 주 사이드바, 글 목록, 달력. 달력은 주 사이드바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푸터에 넣으면 어떨까요? 푸터 달력이 들어갔네요. 그랬죠? 달력을 주 사이드바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예, 달력을 푸터. 현재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나요? 달력이라는 항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끌고 가도 되고요. 자, 끌고 가면 주 사이드바가 있고요. 컨텐츠 사이드바가 있고, 푸터 위젯 영역이 있는데, 달력이라는 걸 마우스 끌고 가면 이렇게 색깔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푸터에다 넣을 거냐, 푸터에 넣을 거냐. 근데 지금 달력을 계속 넣고 있나 봐요, 제가요. 달력이 계속 나오네요. 또 달력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력이 또 들어가겠죠, 뭐. 보기 싫죠. 그럼 얘는 삭제를 해서. 똑같은 건뭐 똑같은 거 여러 번볼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콘텐츠 하단에 일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컨텐츠 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태그 기능도 달력을 밑에다 좀 내려놓고요. 그 밖의 기능을 제일 밑에다 놓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은, 예. 그래놓고 나서 뭐 하면 된다? 지금 다 설정은 되어 있죠? 접속 모드 활성화, 접근 모드 활성화, 실시간 미리 보기로 관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게? 실시간 미리 보기로 관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나가서 볼게요. 실시간 미리 보기로 관리하기 누르면은, 하여튼 옆으로 창이 하나 별도로 떨어져서, 왼쪽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오른쪽에 이제 그 결과가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푸터 위젯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푸터 위젯 설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창이, 왼쪽에 이제 그 작업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그 본문 창이다 보이니까는, 화면이 좁아졌어요. 해상도가 좁아져가지고, 좀 보기 싫게 나왔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서, 예, 사용자 화면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자, 여기 카테고리가 위에 있고요. 제가 위로 올려놨잖아요. 검색보다 위에 올려놔 있었어요. 최근 글, 최근 댓글, 글 목록, 이거 태그 아까 구름. 태그 크라우드라는 거. 그 제가 태그를 뭐뭐 썼는지 여기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달력 보이고요. 요것이 그 밖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아래 부분에 지금 카렌다가 들어간 거죠, 달력이. 그러니까 달력을 어디다 넣겠냐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요. 두번 반복하는 건 보기 싫죠? 아래도 있고, 사이드바에도 있고, 중복된 거는 흉한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바에 나와 있는 이 달력은 어떤 기능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몇년몇월 며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능이 아니라, 몇월 며칠 날글쓴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글쓴 내용이 있다라는 달력. 예. 다시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외모에 가서, 예, 위젯에 들어가시면은 카테고리 위치를 예,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랬죠?
접근 모드를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눌러놨던 얘를 마우스로 못 끌고 가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 옵션에서 얘를 비활성화 버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테고리를 마우스를 끌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태그오름이 과연 필요할까? 태그오름 필요 없으면 예, 밖으로 끌고 가면 되고, 달력이 필요 없으면 달력을 밖으로 끌고 내려가면 밖으로 나가고, 푸터 위젯에서도 달력을 밖으로 끌고 나가면, 이 밖으로 나가면 또 사라지고, 컨텐츠 사이드바에는 뭐를 넣어볼까요? 컨텐츠 사이드바에다 제가 달력 한번 넣어볼게요. 달력을. 과연 달력이 뭐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놓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보면은요.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아, 여기 있네요. 컨텐츠 사이드바. 예. 메인 사이드바 오른쪽에 달력이 들어갔어요. 본문하고 들어갔지. 왼쪽에 좀 이렇게 다시 그러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외모에 가서 위젯을 컨텐츠 사이드바에는 달력을 빼내면 컨텐츠 달력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은 예,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봤을 때 예, 글이 보이는 목록 글이 보이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이 지금 좌우가 좀 벌어진 상태로 보이는데 아까 여기 옆에다가 달력을 놓으니까 그럭저럭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최근 글, 최근 댓글, 글 목록, 예, 정보 이런 거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응용한다 그러면은 외모에서 위젯에 들어가서 컨텐츠 사이드바에다가 달력을 넣을 수도 있고, 글 목록을 넣을 수도 있고, 왼쪽에는 최근 댓글이나 이런 거를 어디다가 검색을 컨텐츠 사이드바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한번 볼게요. 안 예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제가 옮기긴 옮겨보는데, 잘못 망치면 흉할 것 같은데, 한번. 주 사이드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컨텐츠 사이드바로 넣어버렸습니다.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네,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외모를 어떤 거, 15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요. 외모에 가시면 위젯. 위젯 안 나타납니까? 위젯이요? 아니, 제건 2016인데, 예. 선생님 거는 맞아요, 선생님 것도? 다른 걸 한번 제가 그러면 테마를 바꿔볼게요. 테마가 지금 테마가 2016인데, 2014. 2014 있고요. 우리 교재는 2014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15 같은 경우에는 결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 예, 메뉴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런 테마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젯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위젯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사이드바가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는데 뭐 푸터 이런 거는 안 보이잖아요. 테마마다 달라요. 테마마다. 테마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2060을 이용을 하면은 2060을 이용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메뉴로 이 화면으로 제가 저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되고 왼쪽에 이제 본문이 보이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는 지금 외모에 가서 위젯을 보면은 예, 컨텐츠 하단 이렇게 보이네요. 또 이름이 푸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사이드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자, 한번 제가 가볼까요? 이런 블로그가 있단 말이에요. 블로그에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저는 상단에 넣어놨어요.
사이드바를 상단에 넣어놨고요. 일반적으로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대본에 알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 이제 글 목록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드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드바가 위젯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 때문에 명칭도 좀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좋아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인 2014는 오른쪽 정렬로 메뉴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얘는 왼쪽에 들어가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교과서에는 이 테마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2014이라고 하는 시커먼 거 어디 갔어? 예, 요거 이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로 이제 바꿔서 테마를 보여드리는 것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도 테마 끝나는 거 넘어가서 이제 뭐 나름 정리가 되면은 뭐 다시 테마를 바꿔보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137페이지 보시면은 그 테마가 어떻게 해서 위젯을 어떻게 설정을 한 거에 따라서, 예, 카렌다 달력 위젯이 뭐글 목록에 들어가기도 할수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은 텍스트 위젯 이용해서 이미지 배너 넣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이십니까? 138페이지에 Get Social Korea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이드바에는 보세요. 글만 있잖아요, 글만. 근데 여기다 그림을 넣고 싶은 거라.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을 클릭하면 어디로 나가게끔 연결이 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런 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요. 자, HTML 문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글을. 새로운 글을 쓰는 건 무조건 화면에 뜨잖아요. 그래서 글을 안 쓰고 뭐냐면은 책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지를 만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라 그래요. 페이지 만든 거는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메뉴판에 넣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보이잖아요. 임시 화면을 만들라 그래요. 임시 화면. 예, 그래서 여기다가 예, 샌드박스라고 하나 쓰고요. 샌드박스라고 하나 쓰고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따로 있으시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블로그에 지금 제 블로그를 한번 가볼게요. 제 블로그에 가보면은요, 요런 그림들을 넣어놨어요. 요런 그림들 요렇게 밑에 뭐 페이스북, 유튜브, 밴드 뭐 이런 거,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이런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작업을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작업을 먼저 해놓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이게 왜 이렇게 보일까? 제가 만든 사진들이에요. 자, 요렇게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것도 위젯이거든요. 요 카페를 누르면 카페라는 사이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름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이라든지 뭐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이런 거로 꾸미시는 건데, 그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노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인터넷상에 가보면 재미난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인터넷이란 공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이 클릭하면 그게 그림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은 어디다 올린 거냐면요, 이 블로그 자체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비공개 해놨어요. 이 그림은 남들은 보지 못하게 비공개 해놨고, 요거에 대한 실제 그림은
지금 이미지 주소를 한번 제가 보면은 요 안에 들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블로그 파일.네이버.넷이라고 하는 어느 이 사이트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알아서 네이버가 그렇게 넣어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꺼냈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제가 인터넷상에 이 제 홈페이지도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들을 어딘가에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지 않으면은 꺼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 상에 있는 그림은 차등의 필요가 없어요. 웹에 있어야 돼, 웹에.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저 미국에 있는 친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올려놔야 돼요. 업로드를 해놔야 미국에서 보든 영국에서 보든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워드프레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림을 임시적으로 올려놓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하면 이 그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하나 넣을 거예요. 미디어 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이 있으셔야 돼. 그럼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림이 있느냐가 문제야. 없으시면 그냥 샘플 그림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샘플 그림을 하나 올려놓으시든지 해야 되고, 없으시면 그림은 다 있으니까 이 컴퓨터 안에 그림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그림은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든 그림을 올려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진 폴더라고 하는 거 제가 만든 거예요. 로고에 가보면 자,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래요. 공부방 얘를 제가 열기를 누르면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페이지에 삽입을 누르면 페이지 삽입이 들어갑니다.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공개하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공부방이란 그림이 하나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고유 주소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이 샌드박스는 스펠이 좀 틀렸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이 그림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페이지는 아무리 공개가 돼 있어도 남들이 이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보시려면 천상 어디? 외모에 가서 메뉴판에다가 아까 이 샌드박스를 메뉴에다가 끌고 와야만이 그것이 어디에? 저 상단에 메뉴 어딘가에 만들어져서 그거를 열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예, 여기는 안 나와요. 글 쓴 게 아니라 페이지를 만든 거니까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페이지에 있는 그 샌드박스에 가보면 이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이 그림을 이제 주소를 가져와야 돼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미지 배너를 추가한 후에 해서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 저는 공부방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얘를 누르면 제 홈페이지가 열리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셜 코리아라는 아이콘 그림을 집어넣어서 얘를 클릭하면 이 개소셜 사이트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샌드박스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자, 편집에 들어가서 이미지에 상세, 이미지 상세. 잠깐만요. 아우,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뭐 캡션
뭐 대체 텍스트 이런 말들이 보이나요? 링크 관계 이런 거 보여요? 연결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 정의 URL 이런 거 있나요? 그럼 저는 여기다 뭐를 쓰겠다라는 거죠? 제 홈페이지 주소를 쓰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host.new21.net.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 창에 제 홈페이지가 열려야 돼요? 새로운 창에 열려야 돼요? 새로운 창이 열려야 되니까 여기다 새 탭에서 링크를 열겠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했을 때, 얘를 어디였어? 업데이트 누르고 얘를 실행했을 때 클릭하면 다른 창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비주얼 말고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런 코드가 보입니다. 이 코드가 보여요. 이 코드를 꺼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코드를 여러분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우리 그때 HTML 공부할 때 타이핑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쓰자 이거죠.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미지를 누르면 앵커라는 태그에 의해서 어디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타겟이 밑줄 브랭크라고 하는 건 뭐죠? 새 창이 열린다 그랬었죠. 그랬죠. 근데 이미지에다가 위드가 얼마? 300. 하이트는 얼마? 75로 이미지를 조절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그림이 여기 IMG-SRC라는 요거 얘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카페에 있으면 카페에 있는 거 꺼내 오시면 되고, 블로그에 있으면 블로그에 있는 거 꺼내 오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비주얼 모드에서 우리가 그림 집어넣고, 여기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연결 링크 걸고 새 창에 작업을 하겠다라고 작업을 했고, 그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이젠 비주얼 모드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면 코드가 쫙 보인단 말이에요. 이 코드를 이제 꺼내 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는 업데이트를 해서 지워지면 안 되니까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느냐, 아까 외모에 위젯에 들어가면 여기 이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사용자 정의 메뉴. 아까는 여기에 RSS를 넣을 거냐, 뭐 검색을 넣을 거냐, 그 밖의 기능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달력을 넣을 거냐, 달력이 위냐 아래냐, 뭐 이거 따졌었잖아요. 근데 여기 사용자 정의 메뉴로 가시면은 140페이지 하단에 주 사이드바에 가겠다라고 제가 추가를 한번 누르고요. 주 사이드바에 가서 지금 여기만 들어간 거예요. 사용자 정의 메뉴.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를 넣는다? 직접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사용자 정의 메뉴를 저 위로 올리셔도 돼요. 꼭대기로 올려놨어요. 자, 저장하기 눌러보면은요. 저장하기 타이틀이? 아, 타이틀을 넣어야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정성. 사용자 정의로 가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그 페이지, 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HTML 넣어주면 되고요. 자, 교재 140페이지 밑에 보시면 됩니다. 외모 위젯에서 자, 얘를 한번 저장해 볼까요? 그래서 텍스트를 저 위로 올려볼까요?
타이틀을 안 넣었고요. 컨텐츠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공부방이라는 게 위에 올라갔나 보세요. 이제 이걸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넘어가네.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두 개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페이지에 가서 아까 페이지 만든 거 있잖아요. 샌드박스 페이지 만든 거에다가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엔터를 몇 번 치고 밑에 또 하나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은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드세요. 새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번엔 샌드 박스 2 샌드박스 2 만들 거고요. 여기다 이미지 추가할 겁니다. 이미지 추가할 거예요. 새로운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새로운 이미지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로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그 저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면 무료 이미지라 그래서 픽사베이.com이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픽사베이.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양이 많아요, 제법.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영어로 써야 되려나? 페이스북 SNS 이게 왜 그러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자, 제가 공부라고 하는 걸 검색을 했더니 공부와 연관된 그림들이 뜨고요. 자, 여기에 뭐 스터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그림도 있고요. 뭐 연필 그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다시 페이스북. 왜 이거 하나만 나올까? 여기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요거. 예, 요거는 돈 내고 쓰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무료고요. 무료고요. 잠깐 유튜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유튜브. 유튜브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 그림 아무거나 하나 꺼내볼게요. 요런 거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뭐 아이콘이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꺼내볼게요. 좀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은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는데 무료 다운로드 했을 때 원본을 누르시면은 원본을 눌러 다운로드 하시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해서. 예, 그 다음에 저기 스몰 사이즈나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그냥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라지 사이즈를 다운로드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 글자를 맞추라 그래요. 근데 굳이 뭐 용량 큰 거 필요 없으면 스몰 사이즈도 되거든요. 스몰 사이즈는 바로 여기 화면이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된 게 뭐냐면은 내 컴퓨터 안에 상단에 다운로드하는 폴더 안에 그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예,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다가 파일 선택하기 들어가서 저 위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림을 열어 볼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얘를 클릭하면 뭐 네이버로 가든 다음으로 가든 뭐 누구 어디로 가든 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럼 클릭하고 연필 모양의 편집. 연필 모양의 편집. 그럼 캡션 대체 텍스트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연결. 연결을 사용자 정의 URL로 가겠다. 사용자 정의 URL이라는 거는 어느 링크로 가겠다.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의 링크를 쓰시면 되겠죠. 저는 뭐 제 홈페이지 주소를 쓸 테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릭하면은 현재 위치에 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창, 새로운 탭에 링크를 열게끔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거고요. 이제 공개하기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지금 139페이지에 그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가셔서 한번 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1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요거예요. 이거에 텍스트 모드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링크 주소가 이렇게 문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요거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이미지를 제가 어떻게 쓰냐면은요, IMG SRC는 호스트 http host.new21.net/images.ljm.jpg. 이게 뭐냐면 제 얼굴이에요. 이게 제 얼굴이에요. 한번 열어보시면은 그냥 제 얼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인터넷상에 미리 넣어놨잖아요. 이걸 넣어놨으면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 되는데 넣어놓은 그림이 없으시니까는 지금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넣고 있는 거고요. 그 넣어놓은 그림을 이제 여기에서 꺼내 쓰려고 그거를 꺼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누르고 나서 요 주소를 일단 복사하셔야 돼요.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어디로? 외모에 가서 위젯에 가셔서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텍스트. 이 텍스트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일단 타이틀은 넣지 마시고요. 컨텐츠만 넣으세요. 아까 그 복사해서 블록 잡은 거 있었잖아요. 블록 잡고 복사해놓은 거 얘만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제가 예를 들면은 아까 이거는 뭐 SNS라고 돼 있는 거 같았고 이건 SNS라고 된 거 같았고요. 아까 처음에 텍스트 만든 거 있었죠? 얘는 공부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저 글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런 타이틀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저 위에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이런 텍스트가. 자, 제가 위에는 공부방, 아래는 아까 SNS 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아까 SNS 요거. 이 그림으로 가는 거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화면 열어보면은 잠깐만요. 공빵은 보이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텍스트. 아, 아직 안 넣었구나. 저장을 안 했구나.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SNS였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을 하면 이제 텍스트 SNS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올라갔고요. 이거는 아까 공부방이라고 들어갔었죠.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해야 여기에 공부방이란 그림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SNS가 요건데 여기 요거거든요. 지금 그 그림이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투명 바탕 그림인 것 같은데, 예, 네, 여기 색깔이 요거로 들어간 거죠 지금요. 클릭하면 가긴 가는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얘는 흰 바탕에다가 쓴 거고 얘는 투명 바탕에 검은 게 들어가니까 다 검은 게 들어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꼬인 것 같은데 해필이면. 자, 그러면 이것도 외모에 가서 배경에 가서 배경 있잖아요. 배경에 배경 이미지를 바꿀 필요는 없고 뷰 사이드바 이거는 뭐 이건 바꾸긴 그렇고 뭐를 해야 되나? 헤더 색상을 볼까요? 배경 색상 이거 아닌데 빨간 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왜 빨간 건데? 아까? 일단 여기 뭐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올려놨어야 되는데 잘못 올린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바꿔보죠, 뭐. 다른 거로. 예를 들어서, 요거 제 얼굴로 한번 바꿔볼게요. IMG SRC는 아까 제가 제 얼굴이 있었다 그랬었죠? 요거 제 얼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위드가 300, 하이트, 이건 일단 무시하고요. 이건 무시하고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지. 네, 떴네요. 제대로 나왔어요. 제 얼굴 누르면 나오는데 요 위에 글자가 보이죠? 아까 공부방 SNS라고 세팅한 거 있었잖아요. 영 보기 싫으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그 공부방이라고 쓴 글자의 타이틀 얘는 지워버리고요. 얘는 지워버리고 저장. 그러면 텍스만 걸리게끔 요것도 SNS라고 된 글자 지우고 저장. 저 위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도 그림만 뜨고 메시지는 안 뜨는 거죠. 그렇죠. 보기 싫으면 그림은 뺄게요. 예, 이렇게 해서 위젯에 대해서 요 텍스트 이거는 쑥 빼버리면 이거는 눌러서 삭제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삭제하면 아까 텍스트 그거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가게끔 다시 해놓은 거니까요. 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한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144쪽에 있는 컨텐츠 작성하는 거에서 글 이미지 숏코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가서 다시 글 쓰는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테마 색깔을 색상을 빨간 거로 선택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글쓰기 한번 들어가세요. 글쓰기 할때 항상 저 위에 상단에 화면 옵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글 형식, 뭐 요약, 뭐 이런 거 토론, 슬러그 이런 것들을 볼 거냐 말 거냐, 예,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이제 두 칸으로 볼 거냐, 두 칸. 오른쪽에 있는 걸볼 거냐, 아니면 그냥 한 칸으로 쭉볼 거냐.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밑으로 보이는 거고요. 글쓰기 좋아졌죠. 넓어서요. 이렇게 보실 거냐, 아니면 두 칸에 걸쳐서 이쪽 글 쓰고 오른쪽에는 정보를 넣을 거냐. 이거는 여러분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보면은 요것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왼쪽에 뭐 있으면 되게 정신 사납거든요. 글쓰기만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글쓰기 좋아요. 글쓰기 좋아요. 요거 뭐, 모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모어는 뭐 나중에, 이거는 기능이니까는. 여기 뭐, 비. 비는 뭐예요? 블록 잡고 비를 누르면 굵은 글자. 뭐, 아이는 기울어지는 글자. 뭐, 이런 거는 취소선. 이런 거. 이미지 넣는 명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145쪽에 보시면 글쓰기 집중 모드니 뭐, 이런 것들은 거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모드에서 글을 쓰는 거하고 텍스 모드에서 글을 쓰는 거하고 다른데, 자, 텍스 모드는 이렇게 나타나고 비주얼 모드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비주얼 모드에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2017년 2월 19일. 날씨 추워요. 써보죠, 뭐. 제목은 날씨라고 쓰고 엔터 치면 줄 바뀌고요.
예, 오늘은 여전히 춥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줄 간격이 좀 좁기는 안 돼요? 이거요? 넓던데요. 쉬프트 엔터 치면 돼요. 쉬프트 엔터. 원래 엔터 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엔터 치면 쭉 떨어집니다. 예. 엔터는 문단 나누는 거고요. 쉬프트 엔터 치면 줄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오늘이란 글자는 여러분들이 뭐 굵게 쓰셔도 되고 굵게 표시해도 되고요.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꾸미는 거 있네요. 여기에 글자 색깔 꾸미는 거 이런 거 꾸미는 거에 뭐 어렵지 않게. 그래서 2017년 얘는 예를 들어서 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문단 제목 이런 거 있어요. 제목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제목 같은 거, 제목을 쓸 때 걔는 여기 보시면 제목 1이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제목 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H1이라는 태그인데 문장에 이 문단 문장 안에 문장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원칙이. 책으로 말하면 책 표지예요. 책 표지 같은 거. 책 표지 같은 게 H1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 이 문단 1이라고 하는 거. 제목 1, 제목 1. 예를 쓰면은 검색 엔진이 가장 먼저 이 글을 찾아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 글의 컨텐츠의 키워드구나. 그래서 얘를 검색 대상으로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블로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을 쓸 때 수작업으로 H1이라는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제목에다가.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본문에만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제목 2. 제목 2가 안 넣는데도 제목 1 쓰고 나서 제목 2 없이 제목 3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체제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냥 글자는 크게 보입니다만 검색 엔진이 봤더니 뭐 이딴 문장이 있어? 제목 1, 그러면 제목 2, 제목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제목 2 안에는 제목 3, 3, 3, 3 여기에 넣고요. 제목 3 안에다가 제목 4를 넣어야지 제목 2를 넣으면 안 되죠. 꼬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꼬여도 글은 보여요. 글은 보이지만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봤을 때는 엉망으로 썼구나 라고 인식해서 검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글은 보입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한다면은 뭐 날씨 이거 빼버리고요.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4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렇게 이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애국가라고 하는 것이 제목 1이에요. 2절은 1절, 2절, 3절 쓴 거는 제목 2예요. 얘는 제목 2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건 제목 2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목 2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뭐 제목 3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문장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애국가라고 고치면 되겠지 뭐. 그 편집에 들어가서 이것도 뭐 애국가라고 고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거죠 뭐. 예. 글 쓰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된다? 문단이 바뀌는 거고,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은 줄만 바뀐다 그랬는데, 텍스트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 모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냥 엔터 치고 말았나봐요. 이거 지워버려도 되고, 이거는. 자, 요렇게 글을 쓰시는 겁니다. 요렇게. 이거를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결과가 보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글을 하나 공개하시고요. 새로운 글을 하나 써보는 방법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가시면 신문 기사들 많이 있어요. 특히 줌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줌. 예. 손현재 선수가 은퇴했네요. 모르죠, 저는. 예. 오. 23세 대학생인데 은퇴를 했어요. 힘든가 보다. 죽기 살기로 이것만 했잖아요, 이 선수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요 제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이글 쓰는 본문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 블록 잡아서 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기 되게 어렵죠? 그럴 때 요령 알려드릴게요. 앞에다가 마우스로요, 클릭하세요. 이걸 클릭하는 게 클릭. 보이진 않아요. 인터넷상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클릭해도요. 근데 휠을 쭉 굴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쉬프트키 눌러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블록이 돼요. 일반 워드프로스상에서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그게 보이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쉬프트하고 클릭을 누르시면 아까 처음 누른 거에서 지금까지가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복사 누르시면 돼요. 복사. 근데 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복사가 안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 복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글을 썼어요. 자, 글을 썼는데, 요거. 얘가 제목이잖아요. 이 제목을 복사해서 일단 여기도 붙이세요. 이렇게. 여기다 붙이는데, 제가 보시면, 여기를 마우스로 블록을 잡았더니 문단이라고 뜨고, 여기는 마우스로 블록을 잡았더니 제목 2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목 2가, 이게 제목 2라는 건데, 제목 1은 어디에 있어요? 아마도 이게 제목 1 같은데. 아니, 원래는 이 본문, 그 원문이 따로 있으니까, 연합뉴스 원문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H1, H2라고 하는 본문 2라는 거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느 게 본문 1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는 제목 2라고 걸려 있잖아요. 제목이. 얘를 제목 1로 바꿔줘야 돼요. 제목 1이 없이 제목 2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은 보여요. 글은 보이는데 개념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요거는 제목 2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목 3으로 해도 되고, 제목 2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일반 그리는 거죠. 그쵸? 일반 그리겠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얘를 공개하게 된다면은, 글이 올라가겠죠. 그럼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제목이고, 이거는 제목, 아, 이거는 이제 본, 이 글의 제목이고, 이거는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한 내용이고, 이건 H2, 두 번째 H2, 이걸 쓴 거고. 아까 애국가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본문 속에 들어있는 H1. 그런 걸 태그를 쓴 거죠. 여기는 제목이 크게 나옵니다. 얘는 제목을 쓰면 이렇게 보세요. 제목 크게 보이잖아요. 제목 크게 보이는 거죠. 자, 일단은 손현재 선수 거는 제가 지울게요. 손현재 선수 쓴 글은 어디 갔느냐?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건 삭제할게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무단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애국가도 지금 아까 미분류로 들어갔으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미분류를 하지 말고 그냥 뭐 보도자료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놓고 다시 업데이트 누르면 얘는 이제 카테고리가 생긴 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화려강산이란 뜻이 뭘까? 화려강산.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에 가서요. 네이버에 가서 화려강산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화려강산이라고 썼어요.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게 검색 결과잖아요. 요 주소, 요 주소. 주소줄에 나와 있는 얘를 복사를 해서 요 화려강산이라는 글자에다가 검색어를 링크를 걸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화려강산이 뭔지 궁금한 사람은 클릭해봐라. 일반적으로 우리 기사거리에 가보면요. 네이버도 그렇고 뭐를 클릭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문장 같은 거 단어에. 그럼 여기 가서 하이퍼링크를 어디다 걸어야 되나 보세요. 여기 있네. 링크 삽입 편집 눌러서 URL을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네, 링크 옵션에 들어가서 얘도 새 창에서 할 건지 새 탭에서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화면에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화면에 열려야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 누르셔가지고 글 목록을 가서 보시면은 화려광산에 링크 걸렸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누르는 순간 아 화려광산이란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끔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문에서 글 쓰실 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똑같아요. 블로그도 운영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특히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시면 재미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도 보이고요. 예,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재미난 콘텐츠가 뭐가 없을까요? 오, 우리나라 군인들인가 봐요. 예, 특전사 군인들. 이 특전사 군인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 주소 보이시죠? 요 주소? 요 주소만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복사를 해서요. 글쓰기 화면에 가서요. 글쓰기 화면에 가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아, 그냥 붙이면 안 되겠네. 어디다 붙여야 돼요? 텍스트 모드에다 놓고 붙이세요. 텍스트 모드에다. 텍스트 모드에다 붙여넣기 하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시면, 왜안 바뀌지? 떠야 되는데. 이 동영상이 떠요. 바로. 텍스트 모드에서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 이게 떠야 되는데, 아, 사람 민망하게 왜안 떠? 자, 만약에 안 뜬다? 뭐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네. 원래 뜨게끔 되어 있는데. 네, 다시. 색을 쓰기 한번. 텍스트 모드에 들어가서 주소를 썼어요. 동영상이 들어있는 주소를 쓰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목이 있으니까는 제목을 여기다 그냥 붙여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보도 자료라고 해놓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뭐가 이상하다. 나 아, 이게 지금 테마가 뭐 문제 있는지 그럼 뭐 일단 고쳐야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텍스트 모드에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고치냐면요 공유 소스 코드 더 보기에 가보시면 아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네요. 소스 코드를 보여주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속을 새기는 것 같으니까
보편적인 거. 뭐 그냥 이거로 한번 할게요, 제가. 자,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 주소로 붙여넣기 하고요.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 뜨죠?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 특전사 그거는 막아놨나봐요. 막아놨나봐요. 그러면 이것도 주소를 제목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편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동영상이 보이는 거. 그럼 이거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 플레이가 되고, 크게 누르면 전체 창이 되고,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로 넘어가서 보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알아서 이 창에 떠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본다면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글쓰기에 가셔서 여러분이 글쓰기에 가시면 텍스트 모드가 있어요. 텍스트 모드, 비주얼 모드 말고 텍스트 모드로 가셔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에다가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주소 있죠, 주소. 주소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붙여 넣으시고, 비주얼 모드로 누르시면 얘가 동영상이 보여요,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여기 보시면은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소스코드라고 있거든요. 소스코드 보시면은 여기 화면의 해상도를 조정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추천 동영상을 표시할 거냐? 여러분 동영상 다 보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런 거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동영상이 있는데 어떤 거 더 보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 개를. 다시 한번 다른 것 중에 골라보라고. 그걸 보여줄 거냐? 컨트롤 표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표시 안 해주면은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중간에 정지시키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 여기 플레이 누르면 요런 거. 어디로 가서 봐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컨트롤 표시를 안 해주면은 안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 딴 사람들이 플레이를 눌러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있어야 되고요. 제목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제목이 떠요, 이렇게. 이런 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 값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굳이 걱정 안 하시고요. 주소만 복사하셔서 블로그에다 글 쓰셔도 되고요. 블로그에다 글 쓰셔도 되고. 근데 블로그는 어떻게 하냐면 글 쓸 때 HTML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거를 체크하시고 아까 이 주소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아니구나. 그냥 쓰시면 돼요, 이 주소를. 그러나 요거 소스코드. 이 소스코드를 보실 때는 HTML에서 체크하고 쓰셔야 되고. 쓰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일단은 워드프로스에 관한 거를 설명드린다면은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은 여기에 동영상이 올라가니까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이런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이건 필요 없으니까 제가 삭제해 버리고요. 이것도 버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152페이지 그런 게 있는데요.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글쓰기에 들어가서 요약글을 지원하지 않는 테마에서는 더보기 태그를 사용하세요 라고 돼 있었어요. 더보기, 아까 더보기가 어디 있었죠? 모아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줄여서 보기.
여기다가 모아 놓고요. 여기다가는 넓혀서 볼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쭉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뭐 테스트라고 써보고요. 도대체 보어가 뭐냐 하는 건데, 자 글에 들어가서 좀 줄여서 보기만 보이죠? 이때 더보기를 누르면 다 보이죠.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양이 많으면은요 줄여서 나와요. 알아서 줄이 나오는데 짧게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짧게 한 두 줄만 써놓고 모아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써서 나온 거가 아니라 제가 인위적으로 넣은 거고요. 몇 줄만 안 써도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그때 가서 펼쳐지는 건데, 요걸 한번 볼까요? 블로그에다 우리 글을 많이 해요. 실제 블로그에다 그런 글을 많이 쓰는데, 없나요? 목록이 안 보이네. 제가 그걸 활용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걸 썼나? 안 썼네요. 그렇게 안 썼네요. 분명히 썼는데 글 검색하는 거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볼게요. 아 여기 있나? 이거 한번 볼게요. 찾은 것 같은데요. 자 글을 쭉 읽다가 요렇게 요렇게 이 글을 클릭하면 더 많은 내용을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있어요. 이런 것들, 요런 것들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누르면 펼쳐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을, 굉장히 양이 많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접어 놓은 거예요. 접어 놓은 거, 접기라고 돼 있죠. 이게 모어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 내용이 펼쳐지고요. 그 내용이 펼쳐지고 다시 접기 누르면 원래대로 안으로 쑥 말려 들어가죠. 이것도 양이 너무 많은데 클릭하면은 쭉 펼쳐지고 다시 들어가서 접기 누르면 어디 갔어? 접기 누르면 안으로 쑥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크게 몇 가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접기, 모어, 모어. 블로그에도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할게요. 연습을 해봤으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은, 153페이지 보시면은 SEO를 감안해서 글을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라고 써 있잖아요. SEO.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 글이 웹이라는 전체 공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이 올라가자마자, 글이 올라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엔진, 뭐 야후 검색 엔진, 다음 검색 엔진, 검색을 해주는 그 검색 로봇이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면 그 검색 엔진이 글이 올라간 거를 쭉 찾아요. 당연히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네이버 검색 엔진이 등록이 되네요. 돼요. 바로 등록이 되지만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닷컴 사이트에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럼 네이버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이버가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애국가라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국가라는 글을 딱 썼을 때이글 안에 들어가 있는 뭐를 봤어요? H1 태그가 애국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얘는 제목이 애국가구나. 제목이 애국가구나. 여기도 제목에도 애국가라고 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태그는 안 썼어요. 그렇죠? 태그를 쓰게 되면은 태그도 하나 들어가겠죠. 태그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러한 글들, 그리고 여기에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형성을 해서 또 H2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각 절을 작업을 하고 내용을 대략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은 제가 쓴 글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제목은 애국가. 내용에는 1절, 2절, 3절, 4절 후렴.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이버 컴퓨터 서버 안에다가 등록을 미리 해놔요, 쫙. 그래서 누군가가 네이버에 가서 애국가라고 검색을 하면 그때 비로소 검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해 놓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은 제가 애국가를 검색했더니 그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제가 검색하기 이전에 이미 검색돼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때이 상단에 보면 뭐 블로그, 지식인의 블로그에 가서 물어보면 블로그에 몇 개가 있느니 여기 보면 블로그가 지금 12만 1249건의 애국가에 관련된 블로그 기사거리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찾아준 게 아니라 이미 찾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이 12만 1249개 중에는 제가 쓴 애국가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예, 찾아봐야 돼.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검색 엔진이 검색에 잘 되게끔 글을 써야 돼요. 그냥 푸념 늘어놓듯이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다가 애국가라고 검색하면 내가 쓴 글이 먼저 검색되면 클릭하면 그게 뭐예요? 검색에 우선 제일 먼저 검색 노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돈을 써서 이용하거든요. 돈을 써서 무진장 많은 돈을 써서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성형외과 검색을 하면 성형외과는 광고비용을 내기 때문에 광고비를 낸 병원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이 성형외과 잘한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다 글을 많이 써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글을 그렇게 써주냐고. 갔더니 뭐 폭풍 감동입니다.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자가. 돈 받고 써주는 거지. 돈 받고 써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걸잘 관리해서 쓰시면은 검색 엔진 상위 랭킹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웹 표준이란 말이 나와요. 웹 표준. 웹 표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PC에서 애국가라는 글을 썼는데 이 PC에서 쓴 글이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떠야죠. 아, 당연히 글은 떠요. 뜨는데 글꼴이 어떻게 뜨냐고. 글꼴이 어떻게 뜨냐고. 제대로 뜨냐고 이거지. 글꼴이. 글자의 크기가 정확히 뜨느냐 이거지. 예, 이제 그게 여기서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글을 쓰는 방법이 따로 있고 글에 대해서 꾸미는 방법이 따로 있고 뭐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써야 되고 아 CSS라는 걸 이용해서 스타일을 써야 되고 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P 클래스는 노트, 문장 이렇게 써 있는 거 요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P 클래스는 문장, 노트? 노트라고 썼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장을 쓰고 여기다 슬래시 P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지금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말로 된 영어로 써있네. 그럼 영어로 쓰면 되지. 그 문장이라는 글을 쓴 거잖아요. 이 내용이 뭐 애국가 1절 4절까지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P라는 태그예요. P 문단이라는 태그인데 노트라는 어떤 자기만의 꾸미는 기능을 이용해서 꾸민 거예요. 그럼 노트가 어떤 내용으로 꾸몄는지는 가서 열어봐야죠. 그렇죠.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문을 만들 때 문짝을 만들 때 건축가는 여기다가 문짝을 만들겠다라고만 기록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문짝이 여닫인지 미닫인지만 설명을 해주면은 목수가 여닫인 미닫인 문짝을 만들어서 달아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3번 문짝을 내가 달겠다라고만 표시만 해주면 3번 문짝 사와서 달면 된다는 거죠. 그럼 3번 문짝은 누가 만든다? 공장에서 만들던 목수가 만들면 된다라는 거지 건축가가 3번 문짝이든 4번 문짝이든 타령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어떤 글을 꾸밀 때 노트라는 어떤 이름으로 정해진 거를 꾸미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바로 뭐다? 웹 표준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다. 자 154페이지 아래 보면요 제목 1서부터 제목 6 H1서부터 H6은요 묻던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목에다 쓰는 게 제목 내용에다 쓰는 게 아니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동해물, 백두산 여기다 H1, H2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본문, 후렴 뭐 이런 거에다 써라 이거지 제목 뭐 이런 거에다가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아까 우리 글 쓸 때 그런 거 했었죠? 여기 미디어를 추가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미디어를 업로드 할 거냐? 아니면 이미 있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쓸 거냐? 근데 조금 전에 요 미디어 요거 제가 올렸다가 이거 안 썼죠? 안 썼잖아요. 그럼 삭제하면 되죠 뭐. 왜냐면 갖고 있어봤자 공간만 차지해요. 갖고 있어봤자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삭제해버리는 게 편해. 우리가 쓰는 이 다톰 사이트는 기본이 100메가, 많아봤자 300메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많이 넣어놓지 말자 이거지. 공백 똑같은 거는 여기서 똑같은 걸 쓰고 싶으면 쓰면 되고 새로운 거는 파일 업로드해서 쓰는데 불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지우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쭉 넘어갈게요. 159페이지에 우리 이미지 업로드하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요. 여러 개를 업로드 하셔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하셔도 되고 그 업로드 한 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요. 자 지금 165쪽에 그림을 이미지를 추가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완성을 시키고 색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다가 그림 모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림 모음.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을 거예요. 자, 미디어 추가 눌러서 새로운 그림을 넣을 건데 그 넣을 그림은 어디 있냐면은 사진 폴더 안에 이 샘플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림 8가지를 제가 열기를 눌러서 8개를 다 넣을 거예요. 업로드가 다 됐어요. 8개. 자, 글에 삽입하기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림이 여기 들어왔나요? 비주얼 모드에서 보면 바로 보이고요. 텍스트 모드로 보면 소스가 보이니까 헷갈리실 것 같고 비주얼 모드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보도 자료라고 쓰고 제가 공개하기를 누르면은 그림이 어떻게 올라가나 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제가 8개 올렸잖아요. 8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냐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 예쁘게 보자 이거지, 예쁘게. 자, 150, 165쪽에 보면은 예, 갤러리를 생성하는 게 나와요. 갤러리. 갤러리. 미디어 추가 눌러서 왼쪽에 보면 갤러리 생성이라고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를 갤러리로 만들겠다. 갤러리 생성하기. 뭐라고 쓸까요? 갤러리 생성 누를까요? 그냥요. 그냥 이대로 두고요. 이대로 두고 두 칸으로 만들까요? 랜덤으로 섞어볼까요? 랜덤으로 섞을게요. 지가 알아서 막 섞여요. 랜덤이니까. 지금이야 순서 바꾸기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순서 바꾸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 순서대로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옮기면 난 코알라가 1번, 펭귄이 2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대로 보이는 거고 랜덤 순서를 선택하면은 항상 그렇게 보이겠다. 아무 때나 막 섞여서 보인다. 갤러리에 삽입 공개하기.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낱개로 나왔었는데 지금 갤러리로 나오죠? 근데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펭귄이 아까는 위치가 막 바뀌죠? 네, 새로 고침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알라가 첫 번째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알라가 끝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랜덤으로 체크했으니까. 이제 클릭을 하면 코알라를 클릭하면 이제 코알라가 큼지막하게 보일 테고. 자, 아까 그림 여기 있는 코알라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코알라 그 넣은 끝이에요. 이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갤러리이기 때문에 썸네일로 보여주고 조그맣게 보이고 클릭하면 자 이것도요 한번 편집해 볼게요 제가요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두 칸이라 그랬죠? 이거 두 칸이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어디 갔어? 갤러리 미디어 가서 이거는 뭐 지금 툴바 텍스트로 보기엔 그렇고 갤러리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갤러리를 4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갤러리를 4로 고쳤어요 제가요. 아까 갤러리를 보세요. 이제는 네 칸이 나오네요. 이걸 2로 고치면 두 칸이고 4로 고치면 지금은 8개니까 3으로 하긴 좀 애매하네요. 4개로 놓고 보면 이렇게. 자 이제 가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크게 보여요. 이게 낫지 않아요? 이거보다 낱개로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보는 것보다 이게 어떨 때는 더 상큼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는 방법은 갤러리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갤러리. 예. 166쪽에 그 갤러리 하는 과정 나왔고요. 자, 이 갤러리를 이용해서 멋있게 갤러리를 좀더 멋있게 꾸미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보면 젯팩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젯팩 167페이지 예, 이런 젯팩이라고 하는 기능을 플러그인을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과정에 나가니까는요. 16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갤러리를 좀 더 멋있게 꾸미는 기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젯팩이라고 하는 요걸 기능을 넣을 겁니다. 1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플러그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외모 밑에 플러그인이 있고요. 플러그인을 새로 추가할 겁니다. 여기 보면 젯팩 바이 워드프레스.com이라고 하는 거 보이네요. 그렇죠? 뭐 버디프레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거 젯팩 바이 워드프레스.com 지금 설치하기 누르시고요. 얘가 설치가 되고 나면은 화면에 젯팩이라고 하는 게 떠요. 자, 활성화 누르면은요. 예. 저 왼쪽에 젯팩이라고 하는 게 떠요. 이렇게. 아까는 젯팩이라고 하는 워드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젯팩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젯팩이라고 하는 걸 다시 비활성화 해보면은요 설치는 됐지만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는 젯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활성화 시킨다고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왼쪽에 젯팩이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그 젯팩에 가셔가지고 젯팩을 연결하셔야 돼요. 젯팩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뭐가 뜨네요. 그렇죠? 워드프레스.com에 여러분이 워드프레스.com에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워드프레스.co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입하는 거는 안 했었잖아요.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다툼 사이트에다 링크물 걸어놓은 거지, 프로그램 작업해놓은 거지, 워드프레스 자체는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로그인을 하면 돼요. 전자우편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는요. 틀렸다네. 아니라 그러네요. 예, 연결이 됐어요. 저는요. 워드프레스.com이 있어요. .com.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 워드프레스랑 여기에 지금 돈 내고 쓰느냐 뭐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지금 서당.다텀.co.캐리라고 나와 있는데 워드프레스.com이 이렇게 생겼고요. 워드프레스.org도 있어요. org ORG도 있습니다. ORG 따로 있고 닷컴 따로 있어요. ORG는 뭐냐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그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닷컴 사이트에 우리가 직접 요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이 어려웠거든요. 사실은요 어려워요. 우린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직접 해보시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톰 사이트에다가 워드프레스로 세팅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열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데가 wordpress.org고요. wordpress.com은 여기다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 직접
저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저번에 뭐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뭐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제가 해 놓은 거 있는 거 없나요? 없다고 나오나? 없으면 뭐 말고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일본에서 누가 다녀갔대? 왜 다녀가? 그렇게 여기다 일단은 워드프로스닷컴에다가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서 링크를 걸어놔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어디에 그 다텀 사이트에서 지금 그 젯팩이라고 하는 거 젯팩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이 젯팩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젯팩을 들어와서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결을 걸어줘야 돼요. 그것이 168쪽에 나와 있는 젯팩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 겁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아, 이정민이 운영하는 서당이라는 다텀 사이트에 젯팩을 사용하겠다고 플러그인을 설치했는데 아,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해서 연결이 됐구나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대시보드도 있고요. 대시보드도 있고요. 뭐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통계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통계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자, 오른쪽 갤러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글쓴거 있죠? 글쓴 거. 아까 글쓴것 중에 제가 갤러리를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갤러리 만든 거.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뜯어 고치기도 해야죠. 뜯어 고치기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거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색을 쓰기 들어가서 갤러리 젯팩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뭐 만들어 보죠. 뭐. 그래서 미디어 추가 갤러리 생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가지고 만들겠다. 이건 네 개로 만들겠다. 특별한 건 없네요. 그렇죠?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169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 여기다 직접 갤러리를 만들까요? 아,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네였네요. 자, 그러면 휴지통으로 이동해서 버리고요. 젯팩에 들어가서 네 칸씩 보자고 제가 아까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썸네일 그리드로 만들 거냐 아니면 타일 모자이크로 할 거냐 원형으로 할 거냐 스타라이드 쇼 형태로 할 거냐 이제 그걸 묻는 과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여기에서 지금 뭐 설정에 들어가도 뭐안 보여서 델포 샌드 페이스 다시 한번 제가 가서 이건데 이 편집을 제가 지금 에러가 나나요? 아 여기 뜨네요. 여기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천상.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글은 우리가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아까 쓴 글에 들어가서 갤러리 들어가서 편집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하나하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편집이라고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지금 썸네일 그리드로 할 거냐 타일 모자이크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보여요. 타일 모자이크냐 타일 모자이크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시면은 얘가 어떻게 나타나고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네요.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럼 다른 그림은 어떤가 보세요. 매번 그림이 같은 건지 다른 형태로 그림이 떠요, 그렇죠? 자,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요거 그림에 대한 편집에 들어가서 타일 모자이크 말고 정사각형 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타일 모자이크라는 게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타일 붙인 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를 한번 다시 업데이트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건 아까 봤던 그런 거랑 같은데? 다른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원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 원형은 뭐 원형으로 보인다는 이런 거네요, 그렇죠? 원형 상태에서 그림을 누르면 다 이대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원형 말고 바둑판식? 바둑판식이라는 건 뭐죠? 한번 실제로 한번 보면은요. 이게 지금 8개죠, 8개. 9개 같으면 딱 3개 보일 텐데, 8개라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림 형태가 되는데요. 자, 다시 편집모 들어가서 이제 슬라이드 쇼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그림의 앞에를 클릭해서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쇼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까요? 다음 이렇게 보이네요. 가만두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만두면 지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지가 알아서 움직이네. 그때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정지 버튼 누르면 가만히 얘만 보는 거고, 플레이 누르면 지가 알아서 시간에 따라서 지나갈 테고, 인위적으로 내가 다음 그림을 빨리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 누르면 다음 그림은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지금 요 앞에서 편집 눌러가지고 제가 랜덤 순서를 해놨어요. 랜덤 순서를 안 해놓으면은 요 그림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랜덤 순서를 제가 이렇게 랜덤을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막 지가 알아 섞이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타입이 지금 두 종류밖에 안 나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썸네일 그리고 슬라이드 쇼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림이 적어서 개수가? 아, 그림은 똑같이 8개 넣었는데 근데 타입이 지금 다른 거 이렇게 보고 이거를 썸네일로 하셨어요? 네. 근데 요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젯팩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들어가서 한번 책에서는 좀 젯팩에 들어가서 뭐 갤러리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글 쓴 거에 들어가서 갤러리를 이용한 거를 갖고 작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테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테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테마. 이 테마는 어떤가? 이 테마에서는 지금 이 그림인데 지금 테마를 제가 바꾼 거거든요. 테마에도 이상은 없어요. 테마에도 이상이 없는 걸 보면은 테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젯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조금 지금 안 들어오는 건지.
개꼬마 유돌림 뭐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7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미지를 팝업으로 보여주는 이지 팬시 박스 플러그인을 또 사용해 보면은요, 뭐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특정 이미지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린업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 글의 이미지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이미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글 목록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 한번 보면은요. 다시 원래대로 테마를 원래대로 제가 바꿔놓고 한번 보면은 글 목록에 들어가서 아까 그 그림 모음 이런 거 있었죠? 그림 모음이요? 그림 모음에도 그런 게 있을려나요? 여기는 아니고 아까 다른 글로 가야 되겠다. 그 갤러리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오른쪽 공개하기 글 형식 카테고리 특성 이미지라고 있네요. 특성 이미지. 그럼 이 특성 이미지는 아까 그림을 여러 개 보여주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볼까요? 쭉 가서 특성 이미지 설정. 자, 특성 이미지인데 제가 꼬꼬댁으로 하나 올려놔 볼까요? 꼬꼬댁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면 글 목록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표 그림이 올라오는 거죠? 대표 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렇죠? 아까 그런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갤러리 이런 것 중에서도 대표 이름을 하나 올리면 원본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림이 크게 보이네요. 원본이 들어가서 크게 보여서 이게 너무 크면 또 그렇죠. 공간을 이 화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건 주의를 해라 하는 것 같은데. 특성 이미지를 선택하면 어떻다? 글 목록에서 제목만 보인다든지, 제목만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진이 많이 있는 경우는 사진이 안 보이니까는 글자만 보인단 말이에요. 글 목록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대표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는 게 있는데, 비슷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이제 글을 올릴 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그림, 요거. 얘는 뭐냐면, 동영상의 타이틀 그림이에요. 동영상의 타이틀 그림이 따로 있고요. 여긴 동영상이거든요. 아, 이게 동영상이고, 이건 동영상 그림이에요. 제가 수업 때 이걸 만들어 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워드프레스 공부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7주차 공부, 몇 주차죠? 예, 7주차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됐어요. 7주차 그림 요거거든요. 제가 이걸 아래 한글에서 표를 이용해서 오늘 수업은 이 내용입니다. 날짜 써주고 몇 주차인지 교재는 이 교재로 수업합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8주차는 날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모든 강좌마다 제가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대표 이미지를 다 넣어놨어요. 이 대표 이미지를 넣어놓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거. 방송 도중 출연자가 사망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방송 사건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네요,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떡을 먹는 건지 뭐 입에다 뭘 넣는 건지 입에서 빼내는 건지 몰라도 이런 그림이 동영상 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내용이 동영상에 과연 있을까? 그럼 이거는 이 그림이 동영상 내부에 있을 거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은 동영상 중에 일부 한세 카트를 보여줘요. 이 중에 대표 이미지를 뭐로 정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전엔 제가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뀐 게 뭐냐면 이런 타이틀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타이틀을. 그림을 제가 만들어서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동영상 목록에 요렇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놔요. 그림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다른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 필요한 거를 클릭해서 대표 이미지를 넣어주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능을 여기서도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은 여기에 블로그 그림들이 보일 건데요. 요건 안 보이나? 잠깐만, 제가. 예를 들어서, 주말 여행이라고 쓰고요. 주말 여행을 블로그에 가서 제가 먼저 볼게요. 블로그에 가서 딱 보면은요. 그림들 보이세요? 이렇게? 그림들이 쭉 보이세요? 9개 그림이 있다고 나온 거고요. 14개 그림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15개 그림이고요. 근데 그 중에 대표 그림을 지정을 해요. 대표 그림을 지정을 해요. 그럼 32개 그림 중에서, 33개네요. 33개 중에서, 플러스 32니까, 요 그림이 대표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그림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그림이지만, 사실 요건 글자겠고, 얘는 그림이에요. 이건 그림이라고. 이걸 클릭하면 글로 가겠죠. 안 가네, 일단은. 그럼 이 그림 하나, 이것도 찍은 사진이니까 그림일 테고, 그렇죠.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만든 거죠, 뭐. 여기서도 그런 대표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자 이런 거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요. 뭐 대표 이미지 안 넣어도 상관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부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림을 넣고 싶은데 아까 제 홈페이지 주소에 제 그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네, 홈페이지 주소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그림을 직접 연결을 하면 항상 꼭이 안에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있는 그림을 대표 이미지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 173페이지 보시면 HTML로 붙여넣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174페이지 숏코드. 숏코드가 더 재밌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그게 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숏코드 얼티밋 플러그인을 또 설치하래요. 1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플러그인 오셔가지고 플러그인을 추가할 겁니다. 어떤 플러그인을 추가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시는데 예. 대소문자 구별 안 해도 되니까 숏코드 글자를 쓰면 그 글자에 맞는 데이터들이 밑에 보입니다. 알아서. 예, 숏코드스 얼티밋. 얼티밋 숏코드 얼티밋. 숏코드 얼티밋이 되게 많은데요. 숏코드 얼티밋.
요거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책 저자가 숏코드에 관한 거를 처음에 넣을 때는 숏코드 얼티밋에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하여튼 제일 앞에 보면 숏코드스 얼티밋이라고 있을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걔를 설치하세요. 설치해 보시고 이게 아니네. 그럼 삭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하시고 나면은.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워드프레스 이 테마하고도 이거 어울린대요. 예, 그런 말이 떠 있어요, 지금. 여기, 숏코드 얼티밋이라고 되어 있고요. 잘 돌아간다고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활성화 버튼 눌러서 활성화 다 되고 나면, 글쓰기 한번 가보세요, 글쓰기. 그러면 아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글씨를 쓰기 위해서 색을 쓰기 창이 올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인서트 숏코드라고 하는 것이 생성됐어요. 박스가. 요 단추가 하나 활성화됐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를 넣기도 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 제목 쓰고 안에 밑에 있는 글 쓰는 박스에다가 텍스트 모드로 쓰던 비주얼 모드로 쓰던 꾸역꾸역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서트 숏코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되게 활용하기가 수월해요. 한번 볼게요. 얘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게 많죠? 헤딩, 탭, 뭐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버튼. 여기 보면 박스라는 말 보이세요? 박스? 자, 그러면 박스라는 걸 한번 눌러 볼 거예요. 박스. 여기에 타이틀은 뭐를 넣을 거냐면요. 박스 타이틀? 박스 타이틀? 그냥 박스 타이틀이라고 쓸까요? 그냥 이대로 둬볼까요? 컨텐츠에다가 우리가 글을 써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뭐를 했냐면은 여기 있는 인서트 숏코드에 들어가서 박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줄에 박스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봤어요. 여기다가 쭉 내려가셔서 화면 밑에 보면 컨텐츠 글 쓰는 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도만 써보죠, 뭐. 아니다, 애국가는 빼고 내용만 써볼까요? 그럼 뭐저 위에 제목에다가는 애국가를 쓰면 되겠네, 뭐. 타이틀에는 애국가 쓰시고, 해볼까요? 타이틀에 애국가 쓰시고, 저 밑에 컨텐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인서트 숏코드 해가지고 집어넣어 볼게요. 한번 제목 하나 쓰고요. 저 밑에다 내용 썼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숏코드 애국가, 숏코드를 이용한 애국가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다시 쓰고 공개하게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봐야 돼. 야,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글이 다 올라가고 나면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건 없어요. 수 박스 타이틀은 애국가. 그다음에 슬래시 수 박스 안에다 그냥 내용만 쓴 거예요. 내용만 쓴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와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내가 직접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표를 이용해서. 근데 아까 우리 엔터 쳤는데
동해물과 백수 마르고 닳도록 엔터 치고 제가 줄 바꿨었는데 줄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예요? 편집에 가서 여기에서 마르고 닳도록 다음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그냥 아까 붙어있는 글자인데 강제로 엔터를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한번 업데이트 해보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면 되죠. 뭐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오케이 글 보기. 예, 여기서 엔터 치니까 바뀌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박스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저 밑에 커맨드에다가 글자를 썼을 때 그냥 엔터를 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영향을 안 받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애국가를 썼을 때 아까 위에 애국가 제목 쓰고 안에다가 뭐 1절 2절 후렴이라고 글자를 쓴거 하고 여기는 이제 박스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죠? 박스의 색깔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려나?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고칠 수도 없고. 이게 아까 뭐였냐면은 아까 여기다가 인서트 숏코드 눌러가지고 박스를 눌렀고 이 박스에서 색깔이 있었어요. 색깔. 요 색깔. 색깔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색깔을 선택하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난 파란색 뭐 이렇게 뭐 노란색 뭐 노란색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노란색을 해놓고 나서 다시 인서트 숏코드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또 들어갔네. 에이씨. 다시 그냥 나갈게요. 나가기야 해볼게요. 여기다 다시 편집 들어가서 요 뒤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뒤에다 놓고 인서트 숏코드 들어가면은 박스 여기 색깔을 제가 아까 뉘리끼리한 거로 바꿨잖아요. 뉘리끼리한 걸 바꿔놓고 다시 그냥 인서트 들어가 보면 마르고 닳도록 요거죠. 요거 이건 지워버릴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데 아 여기다 박스 컬러를 써주면 되겠네. 이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는 천상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고쳐본 건데 수정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추가됐었죠? 그러면 박스 컬러를 쓰면은 뭐가 바뀌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업데이트 누르면 박스 컬러를 제가 넣었어요. 아까 노란색 같은 거를 대략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럼 박스 칼라 말고 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옵션들에 관한 거는 다 일일이 우리가 눌러봐야지 뭐. 예, 근데 이 노란 것보다는 그냥 얘가 난데요? 위에 게? 뭐 아래 거는 지워버리고 싶으시면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밑에 이 부분은 삭제 버려야 되겠지 뭐. 그러니까 슈트박스 타이틀은 애국가라고 쓰시면 되고 거기다가 뭐 아까 그 색깔 넣는 거 그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엔터 한번 치고요. 다시 인서트 숏코드로 들어가서 책에서는 뭐를 해보라 그랬냐면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래요. 버튼을 만들어 보래요. 그 버튼이 이렇게 뭐가 보이는데 Same tab, New tab, New tab은 뭐예요?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게 탭이에요. 같은 탭에 붙일 거냐? 같은 탭에 있으면 여기서 클릭하면 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땐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 나와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New 탭에 들어가고요. 사일은 사일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Flat, Ghost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D 뭔지 몰라도 자 책에 버튼 형태 예제 저 꼭대기 보면은 예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뭘 고르는 것 같고요. 링크는
서당원 페이지 가지 말고 재원 페이지 가게끔 방금 바꿔볼게요. 서당 홈페이지야 뭐 자기가 자기 갈 필요는 없으니까. 타겟 아까 맞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타겟. 예, 스타일은 3D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백그라운드 버튼, 버튼을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거기 나와 있고요. 뭐 yes, no 하는 거 있어요. yes는 뭐야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거고, no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중앙 정렬을 할 건지, 중앙 정렬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말이 나오고요. radius는 뭐냐면, 예, 단추가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오소리를 약간 라운드 깎을 거냐 직각으로 돌릴 거냐 뭐 이런 거. 크기를 20픽셀로 깎으면 더 많이 둥글겠죠. 그렇죠? 아, 오토 알아서 해라 이런 거 같고요. 아이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 아이콘 피커에 들어가면 와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이콘 피커. 그럼 카메라 그림 같은 걸 누른다든지 자동차 그림을 누른다든지. 자동차 그림이 들어갔네요. 피커 아이콘 이거 피커 아이콘 피커. 혹시 이런 거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여기서 보셨지 않았나 몰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모바일 홈페이지 있어요. 모두엣이라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모두엣에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지난 기수 때까지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다 이번서부터 이걸 빼고 HTML 학습이 들어간 거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내가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여기 링크를 걸어요. 링크를 걸어요. 링크 하나 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중부센터 강좌를 제가 올해 이제 2-4분기 강좌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자동차 그림을 넣어줄 거냐 자동차 그림을 넣으면 자동차 그림이 떠요. 저는 아이콘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든 것 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이스북 트위터 그림이죠. 트위터 그림. 그럼 자동차 여기 뭐야 새 지적이는 그림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거 페이스북이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전화 걸기 하세요. 그럼 전화 거는 명령을 여기다 걸어주면 좋겠죠. 보기 좋으라고. 근데 제가 안 쓴 것 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그림 같은 거를 선택을 해주고 링크를 걸면 아마도 그거는 클릭하면 뭐 사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아 얘는 전자우편 쓰는 기능이 연결되어 있겠구나 라고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예, 요런 것들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유튜브도 있고 많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아무 그림이나 아까 자동차 그림으로 딱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서 버튼 텍스트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사담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인서트 숏코드.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업데이트 눌러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타겟은 언더스코어 브랭크라고 들어갔어요. 스타일은 3D라고 되어 있고요. 와 예쁘네요. 이런 거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그림 안 넣어도 되죠? 그림 안 넣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이왕이면 3D 말고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요? 3D 말고 아까 그 버튼 중에 3D 말고 뭐가 많았었잖아요. 그랬죠? 3D 말고
플랫? 플랫은 어떻게 들어가나 볼까요? 플랫 이렇게 들어갔어요. 플랫.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면요, 버튼에 들어가서 몇 개만 넣어 볼게요. 뽀글뽀글 버블. 내용은 똑같은 건데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단추만 한번 모양새를 바꿔 본 건데, 가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이게 버블이었나요? 예. 형태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랬죠? 그러면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엔터를 치면, 엔터가 여기 엔터를 치면은 더 들어갈래나요? 그렇죠? 여기다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 제가 일부러 줄을 바꿨는데,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꿨는데 떨어져서 보이네, 그렇죠?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색깔은 아까 지정하는 기능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러면 글자의 색깔, 이 배경 색깔, 모양을 꾸밀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직접 만드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걸 누가 지정해준다? 누가 이거를 챙겨준다? 네. 아까 그 숏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밑에다가 새로운 인서트 숏코드를 한번 더 넣어 볼 건데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트. 예. 책에서 리스트라는 걸 삽입해 보는데, 지금 일단 여기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 글 쓰는 단에 있어요. 글 쓰는 단 풀림 목록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절, 여기보다는 이제 애국가라고 쓰고요. 애국가 여기 밑에 1절, 2절, 3절, 4절, 후렴 뭐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텍스트로 가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 UL on order list. LI는 뭐냐면요, 리스트 아이템,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UL은 뭐냐면 on order,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하고요. 만약에 OL이라고 쓰면은요, order list라고 그래요. order list. order list는 뭐냐면 1, 2, 3, 4, ABCD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order list고요. 이건 unorder list. 이걸 여기는 불린 목록이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지금 UL이라고 고쳤으면은 그냥 우리가 네모 같은 목록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준비물, 오늘의 요리 준비물. 준비물은 순서 상관없잖아요. 그때 UL로 넣고요. 이제 조리법은 어떻게 돼요? 순서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순서에 상관있는 여기 있는, 예, 숫자 있는 목록, 이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엔터를 치면은요, 이렇게 다시 하나 목록이 뜹니다. 그때 한 번을 엔터 더 쳐주면 목록이 깨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목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인서트 코드에 들어가서 하면은 있을까요? 리스트라고 있네요. 그 리스트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리스트를 써주면 되는데, 아까 명령 쓴 거 있었잖아요. 명령 쓴 거. 자, 얘를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일로 들어가면 연결이 되나?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그냥 쓰시면 되죠. 내용을 1절, 2절, 3절, 4절로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아이콘 피커에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거 앵커 그림 같은 걸 집어넣어주면 그런 그림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해서 지금은 이렇게만 보이는데 업데이트 누르면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아 옆으로 갔네 그럼 옆으로 간 건 어떻게 고쳐줘 엔터 치면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예 직접 한번 수정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요 밑에다가 직접 한번 인서트 숏 코드에 들어가서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클래스 아직 클래스 안 배웠고요 얘를 어떻게 엔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목록이 제대로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옆으로 나간 거죠 그럼 옆으로 나간 목록이 아니잖아요 밑으로 엔터를 쳐야 목록이 바뀌는 거죠 업데이트 눌러서 목록이 안 보인다 앞에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게 됐네 인서트 숏코드에 리스트 아이콘 컬러 클래스 커맨드 결과가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 프리뷰도 제대로 이상하게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보이네 일단 화면상에서 마음에 안 들게 보였어요 자 그 다음 테이블 만드는 것이 테이블 183페이지 보시면 표 만드는 거 표 자 제가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얘도 사실은 표예요 얘도 표입니다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두 개 칸을 만들어서 여기는 큰 시계를 넣고 여기는 줄줄이 넣은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가 위에는 두 줄 여기는 네 칸짜리로 또 밑으로 쭉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게 말하면 네 줄이고요 네 줄이고 얘는 글자가 별로 없는 한 줄짜리 표가 되고 밑에는 양이 위에서 아래로 양이 많은 이제 네 칸짜리 표고 얘는 그냥 줄만 있는 거죠. 두 줄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를 만들려면 소스가 되게 복잡해져요.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유들이 있어요.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요. 이것도 표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세 칸짜리 표예요.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인데 칸은 세 칸짜리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칸짜리. 그리고 얘만 오른쪽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동글병이를 넣어가지고 목록을 만든 건 아니고 제가 키보드로 있는데 다 동글병이 넣었어요. 그 목록을 만들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보기가 싫더라고. 수작업으로 다 이걸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만들 때 인서트 숏코드에 들어가면 테이블 네, 테이블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표를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보면 표가 이렇게 보이네요. 두 줄 두 칸짜리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런 표가 안으로 쏙 들어가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84페이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184페이지 같은 걸 이용해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과연 잘 되려나? 만약에 이거를 기간, 그다음에 교육 어떻게 써야 되나? 교육목표 주간 엔터치고 2017년 워드프레스 입문 그다음에 중부 여성 2017년 워드프레스 중급 중부 여성 글자를 쓰니까 자꾸만 얘가 바뀌는데 그랬죠? 옆으로 넘어갔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 이제 표를 만들 때는 아까 보시다시피 뭐가 있었어요? 뭐 페이 테이블이니 뭐 TR이니 TD니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테이블은 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 며칠짜리 만드는 건 TR이라고 있어요. TR. 자, 요거예요. 여기다가 사실은 코드를 다 이렇게 쓸 거라면 누가 이 짓을 해? 안 하고 말지. 그다음에 요거는 TR이라고 쓰고요. TR 슬래시 TR이라고 쓰고 얘는 TD 슬래시 TD 이것도 TD 슬래시 TD TD 슬래시 TD 밑에 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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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기간 교육 목표 주간 주간은 어디로 갔지? TD 아 슬래시 TD가 아니지 그냥 TD 이제 세칸 나올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들도 일일이 이제 표를 만들면 여기 표가 나타나고 그럼 뭐 제가 코딩을 할 거라면 굳이 뭐하러 이 쇼코드를 써? 그냥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아서 표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리한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한글에서 표를 그리잖아요. 표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HTML로 저장하시면은 아리한글로 만든 문서가 HTML 코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슬라이드를 만들잖아요. 1슬라이드, 2슬라이드,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저장할 때 HTML로 저장을 하면 슬라이드 자체가 홈페이지처럼 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워드프레스에다 올려놓고 여기 우리 다톰 사이트에 올려놓고 링크만 걸면 돼요. 그러면 클릭하면 파워포인트처럼 인터넷 창에서 딱 떠요. 다 연동이 돼요. 다 연동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코드는 들어갔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면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고치려면은 또 안에서 이제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서 뭐를 표를 만약에 줄칸이라 있는데 이거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가해야 될지는 특별히 설명을 잘안 해놨어요. 중간에 망쳐버리면 다시 작업하기가 수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185쪽에 어떤 게 있냐 보면은 탭이라는 것을 탭. 뭐 탭을 만들어 볼게요. 인서트 숏 코드에 아까는 탭스야 탭이야 탭스 넣어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림이 이렇게만 보이네요. 1번 탭, 2번 탭, 여기다가
아빠. 엄마. 누나. 자, 그렇고 여기다가 뭐를 하나. 자,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더 4라고 쓰면 되나요? 나. 근데 지금 액티브 탭은 4번을 보겠다고 한 거네요. 4번을 보겠다. 그럼 4번이니까는 나라고 하는 게 먼저 보이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1번을 보면은 아빠가 활성화가 되나요? 스타일은 어떻게 본다고 돼 있어요? 스타일은 하나밖에 없나요? 또 다른 스타일 어디로 쳐나왔어? 으이씨, 다시 탭. 또 다른 스타일을 보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또 가져와야 되나봐요. 스타일 탭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는 걸 탭이라 그래요. 펼쳐지는 걸 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만 넣어보고 제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탭이에요. 그러면 이 탭 2를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 탭 2를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각각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아빠. 그럼 우리 아빠의 특징. 엄마. 엄마는 뚱뚱해요. 아빠. 아빠는 날씬해요. 어? 제목이, 내용이 바뀌었네. 뭐. 누나. 그럼 누나는 예뻐요. 뭐. 싸나워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탭별로 보는 거예요, 탭별로. 이런 기능을 활성화되어 있으면 되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숏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186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숏박스 타이틀에 우리나라 애국가 뭐 이런 걸 넣고 스타일은 버블, 박스 컬러는 얼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린 예문에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타이틀 컬러는 어떤 거, 뭐 레디우스는 어떤 거. 레디우스는 이제 각도에요, 각도. 직사각형을 이렇게 라운드지게 깎은 거. 그 다음에 스타일은 버블. 아까 3D 있었고, 버블도 있었고,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직접 그거를 이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속성들은 우리가 아까 여기 숏코드에는 안 나왔었잖아요. 숏코드에는 안 나왔으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외워야지. 그리고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숏코드에 대한 속성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누군가가 또 쭉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참조해서 보셔야 되겠지. 자, 지금 제가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고정값이라고 제가 해 놓은 거예요. 고정. 이 글들은 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라 그랬고요. 고정값이 나타나는데 고정값이 우리 이 교재 나와 있는 이 테마에서는 별로 안 이뻐서 제가 테마를 한번 바꾸고 다시 한번 돌려놓고 보여드리면 이 테마였죠. 16. 전 이 테마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고정. 고정을 했고요. 대표 그림 넣었던 거죠. 대표 그림 넣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쓴 글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이렇게. 쓴 글들이 보이고. 조금 전에 순서에 의해서 글이 쭉 보이겠고.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매번 글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쓴 글이, 마지막 쓴 글이, 최신 글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그에서는 또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첫 화면을 뭐로 고정할 거냐, 첫 화면을 뭐로 고정할 거냐,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쓴 글이 맨 마지막에 쓴 글이 올라오는 거냐. 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쓴 글이 요거예요. 어제 수업한 내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는 다를 거예요.
여기는 제가 이제 서당 강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정민 훈장이랑 여기는 작은 혼례나 기타 등등에다 글을 썼으면은요, 그 글은 첫 화면에 안 올라와요. 첫 화면은 무조건 강좌 내용이 올라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첫 화면을 어떤 걸 위주로 보여줄 거냐 할 거죠. 어떤 걸 위주로 보여줄 거냐. 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홈페이지를 누가 알면 올거 아닙니까? 딱 왔는데 자질구레한 이런 기사거리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고정을 만들자, 고정. 딱 들어오면 무조건 고정 화면을 보이게 하자. 멋있게 꾸민 고정 화면. 그다음부터는 최신 글들은 있으니까 옆에 최신 글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게끔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전면 페이지. 전면 페이지. 웹사이트 방문자가 제일 처음 마주하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14이라는 테마는 전면 페이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정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신 글들이 보이게끔 한 거예요. 최신 글들이 보여주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고 첫 화면, 고정적으로 멋있게 만든 화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화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어차피 테마를 한번 다시 제가 사용하는 테마 말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테마 한번 바꿔놓고 볼게요. 자, 먼저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새 페이지 추가. 새 페이지로 뭐를 만들 거냐면 홈. 홈이란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뭐안 쓰셔도 돼요. 네. 첫 화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홈이라는 말이 처음이란 뜻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개하기를 누를 겁니다. 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제일 아래 설정. 거기 읽기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화면 왼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설정이라고 있고요. 설정에 일반 쓰기 읽기, 읽기라는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최근 글이 먼저 보이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세팅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다 전체가 보이는 거죠. 이때 요약을 누르면 뭐가 돼요? 앞에는 간단하게만 제목만 보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 정적 페이지로 바꿀 거예요. 정적 페이지. 정적 페이지 중에 전면 페이지는 뭐를 만들 거냐면은 홈을 선택할 겁니다. 홈. 자, 지금 글 페이지 현재는 지정을 안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저장을 합니다. 글 페이지는 하지 마세요. 글 페이지 일단 하지 마세요. 변경사항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 화면으로 넘어가면 고정으로 되어 있는 애는 항상 보이고요. 첫 화면이 이거로 나왔어요. 자, 제가 글을 한번 써볼까요? 새로 글을 하나 추가했는데 글을 위에 가서 글 추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테스트 테스트 2라고 쓰고 공개하기 눌러볼까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이라고 하는 홈이라는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글쓴건 아니에요.
글쓰기 전에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항상 이 화면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 화면을 아직 꾸미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화면을 여러분이 꾸며주시면 어때요? 예쁘죠? 이 화면을 잘 꾸미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어디 있나 보세요. 왼쪽에. 글 목록들이 있잖아요. 글 목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글 목록에 가서 여기에 아까 테스트 2 이걸 누르면 테스트 2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 누르면 아까 숏코드 집어넣은 거 연습한 거 들어가는 거고요. 갤러리 들어가면 갤러리도 보이는 거고요. 근데 홈페이지 처음으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요 지정된 화면만 보이는 거예요. 글 목록이 보이는 건 아니고 고정된 화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홈을 잘 꾸미셔야죠. 그걸 잘 꾸미셔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첫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지금 요렇게 밑에 이렇게 널찍하게 화면이 나왔어요.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화면 옵션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댓글 허용 그 다음에 뭐 공유 버튼을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이런 거 책에 써 있습니다. 어차피 글쓰기는 우리만 쓰는 거니까 글쓰기는 없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글쓰기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 페이지 속성 상위 없음 기본 템플릿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전체 폭 페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기본 템플릿은 뭐예요? 이글쓴 화면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폭 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누르고 다시 사용자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전체 창으로 쫙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내용을 잘 꾸미시면 좋아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글 쓰는 순서대로 올려놨어요. 글 쓰는 순서대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지금 로그인을 한번 해가지고요. 바꿔볼게요. 자, 이 글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보이고요. 왼쪽에 글 내용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전면 페이지. 아까 설정에 가서 읽기 속성을 가서 정적 페이지로 갈 건데요. 이때 홈이 뭐가 있나? 제가 홈에 있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걸 홈으로 만들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근데 다른 그림들은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로 보냈습니다. 다시 공지사항 뭐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왔죠? 옆으로 굉장히 넓게 나왔잖아요. 예. 전면 페이지로 만든 거, 이거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할때
편집을 할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편집 자체를 할때 기본 템플릿이 아니라 쇼케이스 템플릿이라고 명칭이 좀 달라요. 쇼케이스 템플릿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기본 템플릿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화면에 한 3분의 2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업데이트 들어가서 3분의 2 정도만 나와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얘를 전면 페이지로, 아, 전 페이지 아니라, 예, 완벽하게 다 그냥 펼치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전체폭 페이지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화면을 넓게 쓰는 거죠. 넓게. 넓게. 근데 이제 초기 화면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와서 딱 보는 화면은 요 화면부터 보는 거예요. 요 화면부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환영합니다라는 거는 다시 누르면 그때 비로소 이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예, 그래서 전면 페이지가 어쩔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전면 페이지가 싫을 때도 있어서 전면 페이지를 안 하고 최근 글로 보겠다라고 하면 최근 글로 가는 거고요. 자, 최근 글은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이드바가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왜? 한 3분의 2 정도만 글을 보는 거고요. 3분의 2 정도 글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뉴판. 이 메뉴판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는 오른쪽에 사이드바를 안 보이게끔 넓게, 넓게 제가 활성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얘들도 여기 있는 주요 사업을 누르면 주요 사업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 지금은 이게 다 펼쳐진 건지 안 펼쳐진 건지 모르잖아요. 편집 들어가서 이 페이지를 주요 사업을 얘를 전체폭 페이지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주요 사업이라는 거를 전체폭 페이지로 바꿨어요. 그럼 차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잘안 나타나네. 내용이 없어서 일단 안 나타나. 내용이 좀 뭐가 많아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건 있습니다. 전체폭 페이지로 보는 방법하고 그냥 일반 형태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테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예. 테마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보이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거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주요 사업이라고 했나요? 주요 사업을 제가 넓게 폈나요, 아까요? 여기는 또 그게 안 나오네요? 넓게 보는 건 없죠? 어디 있지?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렇죠? 잠깐만, 이게 뭐가 빠졌나? 이것도 아닌데? 예, 다 달라요. 다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면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면 페이지는 빼야 되겠죠? 설정에 가서, 읽기에 가서, 최근 글로 보이게끔 바꿔놓으면은, 최근 글이 보이게끔, 변경이 되겠죠. 요렇게 보이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 그랬고 붙박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갔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삭제를 하면 되겠고. 자, 지금 글 페이지 목록하는 건 우리 안 했어요, 아까요. 예, 전체 글 목록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건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면 페이지를 뭐로 지정할 거냐만 설명을 했고요. 글 보여주는 페이지, 글 페이지. 글 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슬러그는 블로그라고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전면 페이지를 만들고, 설정 읽기에 가서,
전체 글 보기를 누르면 돼요. 전체 글 보기. 전체 글 보기. 그럼 전체 글 보기라는 거를 가지고 보면은 내용이 보인다.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들어가서 테마도 일단 바꿔놓고요. 책하고 또 테마가 다르면 또 결과가 안 보이니까 테마는 다시 활성화 시켜놓고 설정해서 읽기 모드를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새 페이지를 하나 추가 만드는데 그다 전체 글 읽기라고 쓰고 그에 대한 슬러그는 뭐로 바꾼다고요? 영어로 블로그라고 쓰라고 돼 있대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공개하기 누르고 설정에 가서 읽기를 아까 정적 페이지는 전면 페이지는 홈이라 그랬고 글 페이지는 전체 글 읽기 이거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책에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왔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거죠. 전면 페이지 보였고요. 글 페이지는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는 없죠 일단은요. 일단 여기 차이가 좀 많이 보여가지고 보기 싫어 죽겠네. 그 다음에 전체 글은 우리 아직 메뉴에 넣지는 않았죠 여기다가요. 근데 뭐는 아까 넣었었어요. 여기다가 블로그라고 하는 주소는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블로그 전체 글 읽기라고 한 거. 그럼 여기 보세요. 전체 글이 다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메뉴판에다가 전체 글 읽기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그걸 딱 누르는 순간 제가 일일이 주소를 써서 들어갔는데 주소를 안 쓰고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전체 글 읽기를 넣어주면은 클릭했을 때 쭉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초기 화면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창이 보이는 거고 그때 여기다가 메뉴판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연결을 해주면은 그거를 딱 봤을 때 그거 약간 블로그라고 했으니까는 그것만 넣어주면은 목록이 쫙 쓸 테고 전체 글 보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5쪽에 전면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다시 더 드려야 돼요. 예쁘게 꾸미는 기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중요한 게 제가 제 홈페이지 안에다가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뭐를 세팅했다고 나왔는데 얘들은 보시다시피 정해져 있어요. 첫 화면 링크 걸어 놓은 거 뭐 여러 가지 항목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제가 글을 써도 글쓰기 기능에 들어가서 글을 써도 이 글은 이 안에 안 나타나요. 딱 요거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웹사이트들은 관리자가 쓴 글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메뉴판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체 글 읽기라는 걸 넣어야만이 쫙 글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거 말고 아까 글쓰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전체 글 읽기 하는 거 그렇게처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보기는 좋아요. 이게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요 안에 글 목록이 안 나타나요. 얘도 지금 첫 화면에 들어가면은 뭐는 있어요. 이렇게 전면 화면은 있어요. 전면 페이지는 있는데 글 목록을 왼쪽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요거로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니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드바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전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어딘가에 만들어 놔줘야 된다 이거지.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전체 글 읽기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메뉴판에다만 연결해주면 메뉴판에서 클릭해가지고 전체 글을 보게끔 해보는 거죠.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댁에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를 좀 멋있게 꾸미고 내용들을 만든 방법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지도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무슨 행사가 합니다. 장소는
알아서 찾아오세요. 주소만 써면 안 되잖아. 그 주소에 맞는 지도가 나와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 서비스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여기에 저한테 전자편 쓰는 기능을 제가 넣어놨어요. 누구라도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지메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이름 쓰고 보내는 사람이 전자편 좀 쓰고 내용 쓰고 나서 전송 버튼 누르면 저한테 전자편이 와요. 그냥 그런 컨택트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해봐야 돼요. 캘린더도 추가해보고 뭐 여러 가지. 예. 여기서부터는요 내용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복습을 했다면은 뒷부분은 빨리 진행해도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